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꼭 알아두셔야 할 앱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코로나19 전자예방 접종 증명서인 쿠보와 꽃, 나무, 식물의 이름을 알아보는 모야모라는 앱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각각의 활용도가 높은 앱입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전자예방 접종 증명서 쿠브입니다. 자, 쿠브란 백신 여권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예방 접종 인증 확인서를 보관하는 어플입니다. 자, 코로나 오버컴이라는 이제 준말로 자, 코로나를 극복하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 기술로 증명서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이용 내역이 남지 않아 완벽하게 개인정보가 보호가 되는 안전한 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스토어를 찾으셔서 자, 터치하십니다. 자, 이렇게 검색창이 한글로 이제 쿠브라고 입력하시면 아래에 목록들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에 목록에서 질병관리청 COOV가 적힌 목록을 터치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설치 버튼을 터치합니다. 자, 설치가 다 되면 화면과 같은 열기 버튼이 나옵니다. 자, 터치합니다. 첫 단계로 자, 언어를 선택해 주세요에서 한국어 선택됨으로 확인되어지고요. 확인을 터치해서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가 및 지역을 선택해 주세요에서는 대한민국이 선택됨을 확인하시고 자, 아래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쿠브 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자, 건너뛰기를 하셔도 되지만 다음을 눌러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정보가 완벽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을 터치합니다. 증명서 제출도 할 수 있고 상대방 검증 기능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 다음을 터치합니다. 자, 성인 인증, 개 생년월일, 여권 번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을 터치합니다. 코로나19 접종 정보뿐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백신 정보를 쿠브를 통해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음을 터치합니다. 자, 세계 각국에서 상호 호환이 가능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인을 터치합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는 접근 권한 안내에서 카메라 기능 사용 권한에 대한 허용의 의미로 아래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초록색이 나타나도록 체크 위치에 터치를 한 후 아래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이제부터는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어야 인증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아래에 본인 인증하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자, 이 화면은 본인 명의의 기기로 인증 가능하다는 것과 한 사람당 한 기기만 허용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아래에 확인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본인 인증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를 먼저 선택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아래에 전체 동의를 체크하시고, 자, 세 번째로는 문자로 인증하기를 터치합니다. 본인 인증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와 뒷자리 1자리, 휴대폰 번호, 보안 문자도 보이는 대로 똑같이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자, 정보가 이렇게 확인이 되면 본인 인증에 필요한 인증번호 6자리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진과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럼 메시지에서 인증번호를 확인한 후에,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한 후에 인증번호를 입력할 창에 3분 이내로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인증 확인 버튼을 터치합니다. 하나의 기기에서만 사용되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러한 메시지가 나오면 진행하기 버튼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본인 인증을 완료했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본인 인증까지 완성된 것입니다. 자, 확인을 터치해 봅니다. 본인 인증 증명서가 나타나고요. 자, 왼쪽 상단에 발급받기를 터치합니다. 자,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발급이 되면, 자, 옆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차례차례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1차, 2차, 자, 성인 본인 인증 증명서까지, 자, 이렇게 발급이 된 화면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앱 화면에서 생성된 쿠브 앱을 이제부터는 터치하셔서 코로나 예방 접종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자 찾지 마시고 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쿠브 앱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앱으로 모야모라는 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야모 앱은 꽃과 나무, 식물 관련 질문을 하면 모야모 140만 사용자와 식물 전문가들이 실시간 답변을 통해 식물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관련 스토리들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거든요. 등산 가다가 산책하시다가 궁금한 야생아들 사진 찍어서 한번 올려보세요. 이제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한번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를 찾으셔서, 자, 터치합니다. 검색창이 나오면, 자, 모야모를 입력합니다. 여러 가지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네이버로 시작하기가 가장 간편하기 때문에 네이버로 시작하기로 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준비되어 있어야겠지요?
자, 설치가 다 되면 자, 열기를 터치해서 앱을 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자, 로그인을 합니다. 자, 로그인이 다 되면 다음과 같은 오른쪽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동의하기를 터치합니다. 자, 이렇게 허용하시겠습니까? 예,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터치하시면 되는데요. 자,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녹화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내 기기 위치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앱 사용 중에 허용을 터치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도 자, 허용하시겠습니까에 자, 사진 및 미디어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에 허용을 터치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에는 자,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자, 나중에 하기에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화면이 모야모 앱의 첫 화면입니다. 자, 질문 글쓰기를 통해 식물 사진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 이름 질문하기를 터치합니다. 자, 사진 촬영을 통해서 바로 등록할 수도 있고요. 자, 미리 찍어 놓은 사진을 앨범에서 선택해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앨범에서 선택을 터치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선택 화면이 나타나면 찍어 놓은 꽃 사진을 선택하고 완료를 터치합니다. 자, 실시간 질문란에 방금 올린 질문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답변 댓글이 달렸습니다. 목화라고 적혀 있네요. 자, 생각보다 빨리 답변되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궁금한 거 참지 마시고 모야모 앱을 통해서 전문가의 실시간 답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앞으로 누구나 코로나 접종 확인을 증명해야 할지 할 때가 많으실 텐데요. 그때마다 문자로 찾지 마시고 번거롭게 자, 쿠브 앱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모야모 앱은 산책이나 등산을 하시면서 꽃과 나무, 식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 자, 많이 활용해 보시면 그런 어떤 취미 생활이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